네, 이어서 오늘의 주력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태광, LG 에너지 솔루션, SPG, LRG 넥스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태광인데요. 지난 7월 반등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주도주는 피팅이었습니다. 이번 시장의 조정으로 죄 없이 밸류만 빠진 종목도 역시나 피팅인데요. 수주장고 탄탄하고 현재 용접용 피팅의 경우에는 업계 구조조정으로 공급이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에서 현재 수요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라고 관계자들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의심은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피팅 기업 중에서도 용접용 피팅을 하고 있는 태광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동사의 업황 체크해보면 최근에 석유화학과 정유 플랜트형 수주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매출 별도 기준으로 2,300억 수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는 아무래도 추석 같은 휴일이 있기 때문에 조업 일수가 좀 빠지는 구간이지만 그래도 영업이 매출은 590억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정도 마진율이 이어진다면 영업이 100억 수준 무난하게 달성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기당 수주도 3분기 신규가 한 700억 수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는 조업 일수가 3분기보다 많고요. 연말이라 좀 성수기인 점을 감안한다면 4분기에도 긍정적 실적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황도 좋고 숫자 잘 나온다면 현재 주가라 기회로 판단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기관 수급도 이러한 긍정적 이유를 보고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목해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LG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지난주 금융위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게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견조한 수요 확인시켜줬고요. 여기다 환율 효과까지 보여준 3분기였는데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7조 6천억, 5,200억 정도로 컨센서스는 크게 상회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하향 조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동사의 실적 호조는 더욱 좀 빛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러한 업황 호조를 긍정적으로 본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유입 중인 상황이고요.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세 가지 긍정적 요인 꼽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율 효과입니다. 물론 환율로 인해서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환율에서 10원이 올라가게 되면 분기당 동사 영업이 플러스 100억 원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판가 인상과 자동차 전지, 특히 파우치형 고객사의 생산 회복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고객사인 테슬라의 인도량 증가입니다. 긍정적인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좋을 거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시장 컨센서스 일단 4분기에도 최소 컨센서스 20% 상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 긍정적일 것 같고요.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얼티엄 1공장 램프업에 따른 초기 비용 정도가 4분기엔 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크게 감소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실적도 중요하지만 동사의 주가를 이끄는 것은 캐파 확대인데요. 2025년 580기가와트시의 생산 능력이 2027년 가면 2027년 기준으로 700기가와트시 이상으로 확대 예상되기 때문에 컨센서스 상향의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산업리향 증설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중국에서 시작될 파우치 기반의 LFP 셀 생산과 적용점 확대에 대한 부분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태광과 LG에너지솔루션 만나봤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어제 여러 개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교보증권은 4분기에도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력 종목은 여기까지 만나봤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가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유진이었습니다.